532 422 32 15 달 포함해 체조하나 뭐하노? 니가 임마 운동을 안 하나? 남자는 임마 손등에 핏줄이 딱 서야지 임마. 응? 이 보여? 보이냐고 임마. 근데 그거 조금 했다고 뭐 이게 핏줄이 막 갑자기 팍팍 나오나? 근데 나오잖아 임마. 이거 봐, 이 꿈틀꿈틀거리는 게 이거 이런 거 보면 여자들 빡 간다고 임마. 아니 근데 행모 손에도 하지 정맥류가 생겼나? 왜 핏줄이 지금 이리 왔노? 임마 뭔 소리 하노? 임마 하지 정맥류는 이러기 이게 하지 정맥류지 무슨 손에 임마 정맥류가 나오노? 아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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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손등 정맥류란다. 이거 손등 정맥류 손에도 생길 수 있다네. 이거 봐 뇌경색 신경경색. 아, 뇌경색이 온다고? 다 됐다 그래. 그럼 햄 가는 거가? 네 괜찮습니다. 예, 저도 제 손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하지 정맥류가 생기는 기전하고 손등에 이렇게 혈관이 튀어나오는 거는 전혀 다른 건데요. 손등에 많이 혈관이 튀어나왔다고 그걸 병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종종 미용적으로 그게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치료하고 싶어 하시는데 저희는 그 병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안 하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그거는 뇌경색이나 다른 심장질환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관성이 없습니다. 아유 저는 이거 맞나 이거 뭐고 나라 잃었나. 근데 내가 보니까 그거 그렇게 아프거나 불편함 없으면 다 개안타더라. 야 무슨 소리고 임마 이거 좀 뭐 할아버지 손 같지 않나? 이거 야가 대동여지도 같이 이거 막 그려져가지고. 근데 다 이것도 시술이 있겠지. 하지 정맥류도 맨날 시술하고 수술하는 거 있다 이거. 손등이라도 꼭 깼나 그 다 있다 병원 가보면 되지. 아, 그럼 괜찮아지는 거 맞나? 아 야 오랜만에 저 밥값 했네. 빨리 라면이랑 밥 가지고 온나. 우리 혈관이 튀어나온 데다가 이제 경화요법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여기다가 주사로 이렇게 혈관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저는 권해드리지 않는데 잠시 이렇게 미용적인 목적 손등이 조금 더 그런 튀어나온 것 때문에 신경 쓰인다고 해서 하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나중에 우리가 병원에 왔을 때 뭐 피를 뽑는다든지 그런 어떤 의학적인 상태가 됐을 때 그 혈관들을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시술들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젊은 시절에 없애버리게 되면 나중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치료하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튀어나올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피부 밑에 지방층에 혈관이 원래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 지방층이 얇아지고 혈관은 우리가 운동하면 혈관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더 두꺼워지는 것처럼 지방은 얇아지고 혈관은 굵어지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튀어나왔다 더 튀어 점점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게 병적인 상태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